은평구에서 25년째 성업하고 있다는 이곳. 이 집에 가게 된 거는 사실 이 메뉴 때문인데요. 말씀하시면서도 침을 꿀 것 같아요. 제가 이 메뉴 때문에 갑니다. 철판 볶음인데요. 이 집은 약간 중낙지 이상의 큰 낙지로 철판 볶음을 하기도 하는데 저처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발 낙지로도 해줍니다. 집어먹 나왔습니다. 마, 살아있네. 살아있는 세발낙지가 통으로 올라간다는 기운 펄펄 철판 볶음. 철판 위에서 지지껏 뽑고 세발낙지 유혹의 몸짓에 빠져든다. 빠져들어. 맛있겠다. 이것이야말로 철판 위에서 펼쳐지는 맛의 갈라쇼. 아삭한 콩나물과 향긋한 미나리, 쫄깃하면서도 야들야들한 세발낙지가 만나 트리플 낙스를 제대로 이뤄주니 25년째 한결같은 맛으로 손님들 입맛 저격한다는 불광동 세발낙지 철판볶음. 맛있다는 말 외에는 형용할 방법이 없다는 이 집. 여기 세발낙지 맛이 만나면 절대로 못 맞습니다. 가면서 그러면서 맵지는 또 않아. 다른 집은 좀 이렇게 텁텁하잖아. 여기서 뭐 고춧가루. 우리가 맨날 오는 이유가 그거잖아. 이 집이 좋은 고춧가루를 잘 불려서 씁니다. 뒷맛이 텁텁하지 않게 개운하게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훨씬 뭔가 개운하고 낙지 맛이 돋보이는 그런 요리가 되겠죠. 이름은 볶음이지만 국물이 신의 한 수. 고추장을 넣지 않아 끓이면 끓일수록 텁텁하지 않고 칼칼한 국물이 특징인데요. 그 환상의 세계 바로 열어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모든 음식을 밥으로 마무리하는 볶음밥의 민족. 고소한 참기름에 김가루 솔솔 뿌려 넣어주면 밥 아래 매콤한 양념과 세발낙지가 찰싹! 얼마나 맛있게요? 아니야, 기다려.